자기소개서입니다. 1강의 두 번째 프랙티스 두 번째 문제는 자기소개서이죠. College application essay니까요. 대학에 지원한 데 쓰는 에세이라서 자기소개서라고 의역할 수 있죠. 앞에 나와 있는 맨 앞에 첫 줄에 for students를 묶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o부 정사를 밑줄 치겠습니다. 요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홍색 이 부분을 체크를 할게요. 아래쪽에도 있고요. 밑줄인 to know something about him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자, 먼저 체크한 이유는 이 둘이 공통적으로 문법으로 겹치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일단 저 분홍색을 이렇게 적읍시다. 의미상의 주어. for plus 목적격을 이렇게 썼어요. 목적격으로 쓸 경우에는 이 녀석을 묶어주고 그 뒤에 나와있는 to부정사와의 관계를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to부정사에 나와있는 VR, 동사 원형도 원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동사에 이 목적격을 쓰였지만 실제로는 주어가 아니라도 의미상 주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t's time to say goodbye. 우리가 이제 뭐 할 때냐면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작별 인사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우린 뭐 그냥 우리 두 명 있으면 It's time to say goodbye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 말고 니네 둘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다가 for you가 되는 것이죠.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그녀가 해야 되는 거예요. for her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간단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걸 보면 어렵진 않은데 수많은 for 자체 전치사의 뜻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 있는 for를 해석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것도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잘 체크하시고요. to부 정사에 realize 누가 깨달아요? 학생이. 여기 나와 있는 admission committee 알아요? 누가 알죠? admission committee 즉 입학사정관 내지는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위원회 입학위원회 이렇게 연결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 잘 체크하셨으면 바로 시작합니다. Perhaps the hardest thing for students to realize about a college application essay is 문장의 동사 중간에 is 나왔고 맨 앞에 있는 내용 해석해보면 대학의 입학 관련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학생들이 깨닫는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is that it is not their whole story in 500 words or less. 보면 그것이 자체가 자신의 삶을 500단어나 훨씬 더 그 이하로 줄이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사실이다. 그렇죠. 자기소개서로 500단어로만 모든 걸 설명한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 내가 자소서에서 뭘 써야 돼요? 자랑할 거. 그러면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혹은 사실 쓸 것도 없지. 근데 그래도 막 뭔가 좀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그럼 500단어 이상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아, 내가 좀 더 시간을 주면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진짜 학문적으로 대단한 학생인지를 알려줄 텐데 인 것이죠. 내 경험상 in my experience 학생들은 try to give a complete picture of who they are. 자기가 누군지 where they come from 어디서 왔는지 what they want to do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관한 세 가지 전치사구 병렬구조 의주동에 관한 완전한 그림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어디 출신이고 그리고 또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딱 몇백 단어만으로 다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While any admission committees would like to have a flexibility and time to read complete history of each and every student. 뭐 사실 입학사정관 같은 입학에 관련된 위원회 사람들이 각각과 모든 학생들의 완전한 역사, 그 학생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읽고자 하는 유연성. 난 읽어줄게. 타임, 시간도 갖고 싶겠으나 맨 앞에 나와 있는 why를 부사절. 반면에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The simple truth is 간단한 사실은 there's not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입학사정관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입학에 관련된 위원회도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 다 읽고 싶어 해요.
하지만 뭐냐면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점이죠. Students must understand. 학생들은 이해해야만 합니다. The college essay is the best way for an admission committee to know something about him. 그들에 관해서 알게 하는, 이 학생들에 관해서 알게끔 입학사정관위원회가 알고자 하는 최선의 방식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But it cannot be the vehicle to know. 그것은 절대로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Vehicle, 명사로 수단이고요. To know everything about them. 그들에 관해서, 즉 학생들에 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 구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500단어 이하로 써야 되겠다, 이런 맥락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골라서 고르고 자기가 잘 글을 써서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이나 그 대학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잘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잘 골라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하고 간접 의문문이 두 가지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장 구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단순하고 간단하게 쓰는 걸 이해해라, 이 정도 되겠죠. 간단하게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1강 2번입니다.